안녕하세요. 빈터여행 TV입니다. 이번 영상은 포항 핵심 여행 명소인 사방기념공원과 드라마 촬영지 갯마을 차차차 그리고 스릴감 넘치는 이가리닷 전망대 탐방에 관한 영상입니다. 비가 오락가락 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한 사방기념공원은 일제 강점기의 묵제 자원 수탈과 무분별한 벌채와 도벌로 황폐화되었던 산을 제5 공화국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치산치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피와 땀과 정성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어 울창한 숲으로 조성한 지역입니다. 사방기념공원 부근에 있는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 촬영지도 볼거리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존이 조금 허술한 듯한 느낌입니다. 한참을 해변을 따라 걷다 보면 웅장한 이가리닷 전망대가 나옵니다. 해양 관광 도시답게 탓을 형상화하였으며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이가리 해수욕장 인근에 조성하였습니다. 이가리닷 전망대는 길이 102m, 높이 10m로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짧지만 1박 2일 동안의 여행은 여러가지 볼거리가 산재한 의미가 있는 여행이었습니다.